유증기 유출 사고를 겪고 있는 서산 대산공단에서 오늘은 암모니아 가스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네, 다행히 양은 많지 않았지만 연이은 사고에 주민들은 극도의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조상환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10시 20분 대산공단에서 암모니아 가스가 누출됐습니다. 한화토탈 협력사인 그린케미칼에서 발생했는데 두 달가량 멈춰선 설비를 재가동하는 과정에서 밸브를 열다가 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곧바로 9대의 소방차와 구급차, 방역 차량까지 출동했습니다. 뒤이어 주민들에게도 외출을 삼가달라는 문자가 발송됐습니다. 이곳에서 100m가량 떨어진 사고 현장에서의 암모니아 유출 농도는 사고 30분쯤 지났을 때 측정했더니 30ppm으로 나왔습니다. 이 수치는 공식 발표에서 허용 기준치 25ppm 이하인 21ppm으로 수정 발표됐는데 다행히 공장 내에는 작업자들이 많지 않았고 유출량도 10g가량으로 적어서 별다른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냄새는 났는데 느낌은 뭐 크게 심하진 않았고요. 네. 어느 정도였어요? 좀. 아주 경미한 정도 같았습니다. 그러나 인근 주민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한화토탈에서 두 차례의 유증기 분출 사고가 난 데다 어제는 약 3km의 도로에 화학물질이 흘렀고 오늘은 암모니아 가스가 유출되는 등 닷새 동안 네 차례나 사고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연달아 좀 사고가 나니까 불안해가지고 굉장히 심적으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이거 살겠냐, 이주를 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불안감에 있습니다. 관계기관은 잇따라 대책회의를 갖고 있지만 현장의 안전의식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특단의 조치가 나온다 해도 사고를 막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TJB 조상환입니다.